푸쉬. 어, 힘 빼세요. 와우. 예, 네, 그럼 여기 이제 복근 들어갔죠. 세 번 푸쉬예요. 손바닥이 푸쉬. 그럼 턴이 좋고 여기 아크가 넓어요. 이거 땡기는 힘으로 이렇게. 오, 정확하게 맞았어요. 웬님. 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교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지 씨 기억하시죠? 저희 싱글 골퍼이시면서 미녀 골퍼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개업을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진짜 커요. 와, 아,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좀 좁은 것 같은데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역시 태지 씨 통이 크세요. 막 이러면서 좀 정신없이 갑자기 저도 이렇게 비즈니스 시작하게 돼가지고 중요한 건 연습을 못 한다는 거. 골프는 좀 내려가고 하락세라고. 제가 레슨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앞머리가 바람에 날려서 항상 위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머나. 근데 여기가 까지 마세요. 너무 넓어서 항상 고민이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십사 사장했습니다. 잔머리 커트를 해보든지 무슨 술을 한번 오늘 내봐요. 그리고 저희는 헤어 예쁘게 하고 또 가서 이제 골프 레슨도 할 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네, 저희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에 헤어살롱 새로 오픈하시면서 골프를 좀 많이 못 치셨다고. 네, 네. 근황하고 그리고 고민 있으신 것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예전처럼 저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처럼 연습 못하니까 솔직히 방구석에서 살짝 빈스윙은 좀 하거든요. 그래도 역시 방구석에서 이제 그냥 그 거울 보면서 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아, 나 이제 괜찮네.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실전에 나가면 확실히 이게 백스윙 때부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 클럽 페이스가 제대로 올라갔나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착 이렇게 내가 집에서 보던 유튜브에서 보던 프로님들 같이 뭔가 체가 착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멈추거나 슬로우다운 시키는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왜 스윙이 이렇게 연습 그냥 집에서 빈스윙 하는 것처럼 공을 못 공 칠 때는 왜 달라지나 그런 게 좀 요새는 고민이에요. 네네네. 아마도 좀 쉬시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녹슬었다, 조금 감을 잃었다. 맞아요. 이래서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연습장에서는 또는 연습 스윙은 기가 막힌데 공 앞에서는 다른 스윙이 나와요 하는 고민이 정말 네,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스윙이 어떠신지 한번 보고 그럼 일단 7번 아이언으로 스윙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요. 요거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터닝하고 코킹이 좀 아쉬워요. 제가 원래 알던 그 스윙에 비해서는. 근데 스윙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힘도 많이 빠지셨고요. 무브먼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도 좋은데 이게 조금 어크로스 라인이에요. 테이크어웨이 할 때 되게 많이 닦여 들어가죠,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페이스가 요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올라가면 열려요. 이게 45도가 스퀘어인데 네. 네, 닦여 올라가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 조금만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손목이 좀 뻣뻣하시긴 해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히프가 도는 만큼 손을 스윙을 해주지 못하세요. 내 생각에 말씀하신 확실히. 것처럼 백스윙이 뭔가가 불편하니까 이걸 네. 못 놓는 것 같아요. 손이 보면 테이크어웨이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네. 약간 네. 헷갈려 하는 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스윙 들어가면요, 여기 네. 허벅지 가운데서 시작을 했죠, 라인이. 쉬프트는 되죠, 중심이 더 네. 많이 되죠. 네. 그런데 여기 손목이 좀 너무 많이 풀렸어요, 지금 여기서. 아, 여기에서 코킹이 제대로 돼서 터닝으로 딱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리프팅 되면서 끝에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코킹이 좀 아쉽고요. 내려올 때 이 모양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살짝 아무래도 코킹을 안 해서 레그가 없나 보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딱 똑같은 모양이 되네요. 예, 그래서 바디 정말 좋은데 좀 풀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 여기를 맞춰놓고 딱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풀리니까 뒷땅이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몸이 제껴지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맞으니까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이 좋으면 이대로 쫙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코킹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풀지 않고 저쪽에서 푸는 거를 두 가지를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오른손을 빼시고요. 네. 그리고 왼손바닥을 쫙 폈을 때 네. 네.
이렇게 잡으시기 때문에 그립을 45도 정도 바닥을 봐요. 네. 그럼 세 원 푸쉬를 할 거예요. 이게 저 매트 끝까지 손바닥이 푸쉬 그러고 나서 푸쉬 하면 저쪽 벽을 포인트예요. 푸쉬 하면 저쪽 코너 천장하고 벽 코너.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요. 푸쉬 푸쉬 푸쉬. 그럼 클럽 페이스를 이제 볼게요. 네. 바닥 똑바로 갔죠? 이거 아까 궁금하셨죠? 네. 안 돌았어요. 네. 근데 이건 잘하긴 하셨어요. 네. 얘가 보잉이 돼서 그랬지. 아. 네, 이렇게 덮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 꼈다 그랬잖아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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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 이게 바닥 네. 맞죠? 네. 벽, 벽 맞죠? 그러면 손목에 힘이 빠지죠? 왜냐면 얘가 네. 브레이크 되니까 손목이. 네, 그래서 네. 탑에서 손 뭘 쥐고 있는 느낌.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간 저쪽, 저기 카메라 있는 부분, 저쪽 코너로 푸시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양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잡고, 요거는 그냥 잡고 있다 생각을 네. 하고, 푸쉬, 푸쉬, 어, 힘 빼세요. 네. 와우. 예, 네, 그럼 여기 이제 복근 들어갔죠? 지금 네. 뺐을 때. 네. 그리고 저쪽으로. 너무 좋다. 세 번 푸쉬에요. 손바닥이 푸쉬, 푸쉬, 푸쉬. 그럼 턴이 좋고, 여기 아크가 넓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푸쉬 좋아요. 이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푸쉬하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해요. 푸쉬를 해서 얘가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푸쉬, 푸쉬, 푸쉬. 저쪽으로. 리프트를 아예 없애야 돼요. 푸쉬, 예스. 푸쉬. 잘하셨어요. 푸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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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우리 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푸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끝. 와! 제일 좋았어요, 손목. 손목 힘이 빠졌는데 네. 클럽 헤드가 똑바로 들어가고 스피드 붙었고 네. 너무 좋아요. 다음 스윙 좀 해요, 우리. 이걸 오른손을 잡고 여기 주머니를 오른손을 왼손을 잡을 거예요. 백스윙을 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 왼손으로 오른쪽 히프를 땡기는 힘으로 여기에 타워를 맞출 거예요. 이걸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땡기는 힘으로 이렇게 오 정확하게 맞았어요. 웬일? 여기에 맞힐 거예요. 팔 힘이었어요. 그래 오 아니 근데 땡기는 힘은 좋았잖아요. 네. 손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네. 네 컨트롤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와서 여기서 풀어야 돼요. 오 좋아요. 이번에 손목 여기까지 맞죠? 네. 너무 좋았어요. 오.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는 힘으로 손목 안 풀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풀리면 막 저기 맞았다 저기 맞았다 여기 맞았다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근데 이거를 지금 약간 이렇게 해갖고 어깨로 던지면 다르죠 소리가 좀. 네. 어. 됐나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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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팡 그렇죠. 나이스. 어떠세요 느낌? 좀 여기서 착 뿌려진 느낌이 나는데요 저절로 여기서? 팔 힘이 지금 임팩트 때 빠지셔갖고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와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잠깐 이 시간에 이만큼 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네. Much better. 이제 조금 하나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백스윙이 좀 불안해서 네. 연습스윙이랑 액츄얼 스윙이랑 좀 다르셨던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뭔가 네. 할 때마다 뭐 손목을 조금 더 꺾고 덜 꺾고에 따라서 페이스가 확확 바뀌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닦여갔다가 오픈이 된다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윙을 했다가 탑에서 리프팅하면서 네, 이게 맞아, 다시 맞아. 똑바로 돌아오고 그럼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페이스가 네. 스퀘어하게 가서 스퀘어하게 갔다가 바디를 쭉 스퀘어하게 내리고 와야 되는데 닦였다가 열렸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죠? 일단 코킹을 잡아드렸어요. 네. 코킹을 잡아드림으로써 왼팔 펴지는 것도 했고 손목 네. 코킹도 했고 바디 턴도 코일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올바른 데 네, 힘이 들어갔어요.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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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치신 거를 던지는 수건 으로 하면서 이렇게 풀어지셨어요 네네네. 지금 수고하셨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어, 신기해요. 그리고 근데 진짜 저랑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네. 드렸을 때 이제 너무 금방 하시니까 아 진짜요? 그 구력이 보여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백스윙이 너무 헷갈린다 네, 하셔서 네. 봤더니
테이크어웨이 때 손목이 약간 이렇게 보잉이 들어가면서 페이스가 닦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네. 탑에서 코킹이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들어가면서 네. 팔이 살짝 구부러져서 여기 앵글이 너무 네, 네. 서서 세팅이 이렇게. 안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운 스윙 할 때는 페이스가 틀어지고 손목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멈추면서 뒤로 네. 꺾이면서 스쿠핑이 좀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코킹 모양 잡아드렸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코킹을 잡아드렸더니 왼팔도 펴졌고 바디 네. 코일도 좋아졌고요. 그거 진짜 제가 지금까지 골프 이렇게 배우면서 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됐어요. 네. 처음으로. 오늘 어려운 거였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모를 줄 알고 오늘 안에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오히려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너무 금방. 영상을 보니까 네, 너무 금방 좋아지셔서 세게 좀 칠 수 있는 느낌이 왔어요. 네, 스피드가 확 처음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 얼굴 작아져서 제가 이거 셀피를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감사해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랜드 오프닝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혜지 씨 사롱 가셔서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응원도 네, 많이 많이 오세요. 해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고민하시는 연습 스윙은 좋은데 진짜 스윙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하는 부분 싱글이신 혜지 씨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요. 여러분들도 연습해보시고요. 이제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